DJI 스마트 조종기로 조종할 수 있는 DJI 기체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몇 가지 기체들을 DJI 스마트 조종기를 통해서 DJI FPV 고글로 FPV 비행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DJI 스마트 조종기에 보면은 여기 HDMI 단자가 있는데요. 이 단자에 HDMI 커넥터를 꽂고 그리고 이 HDMI to AV, 즉 HDMI 신호를 AV 신호로 바꿔주는 젠더를 통해서 DJI 고글의 요 옆쪽에 보면은 옆쪽에 AV 그 신호를 넣을 수 있는 AV 단자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꼽아주고요. 그렇게 해서 조종기를 전원을 켜고 네, 이렇게 전원을 켜고 그리고 기체 전원도 켜고 네. 그러면 좀 있다가 여기에 연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DJI 고글도 전원을 켜고, 네, 다 이제 전원을 켰습니다. 이렇게 켜고서 좀 있으면 이제 그 기체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네,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그러면 네, 고프라이. 이렇게 눌러보면, 네, 그러면 영상이 들어왔죠? 네, 여기 이제 여기 영상이, 여기 기체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기체 영상이. 네. 고글을 어떻게 이제 들어오나 한번 봅시다. 고글에는 지금 영상이 안 들어와 있고요. 요거를 이제 설정을 해야 돼요. AV 단자로 들어오게끔 고글에서 고글 메뉴에서 영상이 AV의 단자로 들어오게끔 고글 메뉴에서 메뉴를 진입한 다음에 거기서 설정으로 들어가서 설정에 보면은 AV In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 네, 그러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구글 영상에 구글에 구글에 이렇게 보시면 네. 그렇죠? 이렇게 매빅 미니 예, 이 미니를 통해서 들어오는 영상이 조종기를 통해서 들어오고 거기에 HDMI 그 커넥터를 거쳐서 HDMI to AV로 바꿔주는 젠더를 통해서 여기에 구글에 AV 단자로 온 다음에 그 영상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FB 그 비행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생각보다 약간의 딜레이는 가끔 있어요. 약간의 딜레이가 가끔 있는데 뭐 비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충분히 뭐 비행을 충분히 할수 있을 정도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조종기로 조종할 수 있는 DJI 기체라면 모두 다 이렇게 DJI 이런 방식으로 DJI 고글을 가지고 FPV 비행을 할수 있습니다. 매빅 2도 시리즈도 할수 있고요. 이거면 당연히 원래 되는 거니까 DJI FPV 도로는 당연히 되는 거고 매빅 미니 2도 가능하고요. 매빅 에어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이 들어왔고요. 이렇게 저 도는 갖고 이제 한번 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녹화 버튼을 눌러서 영상을 녹화를 좀 해보고요. 네, 요 녹화는
그걸 통해서 녹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녹화가 안 돼요, 이상하게. 그래서 일단 기체를 통해서 녹화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기체에 녹화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륙을 해볼게요. 시동을 걸고 시동을 건 다음에 그다음에 이륙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고도는 0.5m, 50cm 높이에서 제가 FPV 비행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나무 사이로 이게 조정이 조금은 되게 내신드론하고 좀 달라서 키감이 지금 고글을 통해서 계속 녹화를 하고 있고요. 천천히 날려보겠습니다. 천천히. 이 키감이 완전히 레이싱 드론하고 달라서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실내에서 촬영도 가능할 것 같아요. 미니에 가드를 붙이고, 미니 전용 가드가 있거든요. 그 가드를 붙이고, 이렇게, 고글을 통해서 FPV 비행을 하면, 실내에서도 뭐, 어렵지 않게, 가끔 딜레이가 있어야 영상에. 그래서 속도를 너무 내면, 조금, 대응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를 안 내고 천천히 날려보겠습니다. 지금.
길 따라서 한번 쭉 가보죠. 이게 오히려 저기 레이싱드롬 같은 경우면 쉽게 빠르게 갈수 있지만은 아무래도 센서드로는 신호도 좀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시감도 좀 둔해서 그래도 이 정도 지금 FPP 비행을 할수 있다는 거는 참 대단한 소득입니다. 네. 저 놀이터 있는 데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하면 웬만한 데는 공간 스케치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모니터로 보는 거하고 고글을 통해서 조정하는 거하고는 그러니까 모니터로 보면서 조정하는 거하고 고글을 보면서 조정하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나요. 아무래도 고글을 통해서 조정을 하면 내가 실제로 거기 앞을 걸어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조정이 좀더 수월합니다. 여기가 이제 어린이 공원인데, 공원 쪽에 나무 쪽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잠깐 있는 데도 다시 이제 복귀.